안녕하십니까, 접수입니다. 오늘은 또 중국반 쪽에서 이제 그 연주를 좀몇 가지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본적인 뭐 피킹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레가트 주법 좀 했었고, 레가트 주법에 이제 특히 오늘은 그 라이트 핸드 주법이라고 해서 이제 피킹이 아닌 오른손의 태핑을 이용한 어떤 연주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씩 이제 종합적으로 기본부터 기초 연습해야 될 것들과 그 응용편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하이테크닉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시일에 그 테크닉 마스터 하기에는 좀 힘들 거고요.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하셔야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으니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뭐 적어도 한뭐 4, 5개월 하나를 기본적으로 마스터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어느 정도 따라오니까요. 일단 하나를 제대로 마스터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할게 이제 기본적인 라이트 핸드 주법이 이제 피킹이 있고 제 1단계가 그다음에 해머링,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태핑을 눌러주고 다시 풀링, 그래서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주면서 풀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도 풀링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른손에 라이트 핸드를 할때 오른손의 이쪽 손바닥 부분이 나머지 그 아래 음들이 울리지 않게끔, 부밍이 일어나지 않게끔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뗀 상태에서 하면 이게 좀 울려가지고 좀 잡음이 나죠. 근데 대주 가면 깨끗하죠. 잡음이 없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게 상행. 음이 올라가는 거, 반대로 하행, 상행, 하행, 그 다음에 상하행,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 하는데, 그래서 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 깨끗손가락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해머링을 할때 깨끗손가락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3번 손가락이 같이 좀 해서 눌러주는 힘을 좀 버텨주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3번 혼자 할 때는 편하게 할수 있는데, 이제 깨끗손가락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3번 손가락이 좀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런 이제 상하행이 되면 이제 음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3번 손가락 넣고 또 해머링, 해머링, 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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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링, 해머링, 태핑, 풀링, 풀링, 풀링.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레가트 수법에서 제일 그 중요시 해야 될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제 1번 손가락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책에서나 일반 뭐 다른 그뭐 그런 자료들 보면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어떤 책들이라든지 좀 사자 비슷한 사람들이 좀 쓰는 그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1번 손가락이 직각이 돼야 된다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이 손가락의 핑거는 이렇게 되게.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건 진짜 절대 안 되고요. 약간 뉘어졌는데, 그냥 뉘는 게 아니라 손핑거링이 1번 줄 누르고 그 다음에 손끝 부분이 위줄을 살짝 닿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줄이 2번 줄, 지금 1번 줄을 태편하려는데 다 했으면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바로 자동으로 뮤트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놓치지 않고 살짝 보면은 1번 손가락 여기 지금 좀다 있어요. 2번 줄에 울리지 않게끔. 그래서 해놓고 이 상태에서 그래야지 약간 실수를 해도 잡음이 전혀 없게 할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연주하다 보면 이게 어느 유격이 정확하게 2번 줄까지 뮤트를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번, 4번, 5번, 6번 줄은 손바닥 오른손으로 손바닥 뮤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고 나머지 2번 줄 같은 경우는 1번 손가락으로 살짝 다 한다는 느낌으로 뉘어서 넘어뜨려서 이렇게 같이 잡게끔. 근데 완전히 위에 덮으면 안 되고요. 살짝 1번 줄 덮고 살짝 이렇게 손끝이 닿을 정도로만 해서 뮤트를 완벽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트레트핑 하든지 펜슬하든지 음이 되게 깨끗하게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 핸드 주법을 하나 연습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하행 운동, 그 상하행 그 기본적인 패턴 연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아까 제일 기본 원론적인 것으로 좀 돌아가서 상행만 가지고 하는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일단 상행만 갖고 해볼게요. 다른 둘도 이렇게 펜타 음을 가지고 하면, 그뭐 A 마이너 펜타는 C 펜타 가도라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할 때는 다 1번 손가락은 그 위에 줄을 약간 밑으로 해줍니다. 쳐도 바로 뮤트가 될수 있게끔 이게 놀아버리면 잘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뮤트를 닿아서 딱 뮤트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건드려도 바로 뮤트가 풀리죠. 이정도에서 마찬가지로 상행 원, 투, 쓰리, 원, 투. 자,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게 3년이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근데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폴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4연음으로 환산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 이런 연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이 1, 2, 3로 이루어져요. 1번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세 번째. 이걸 이루는데 음은 4인음으로 이루어지고요. 1, 2, 3, 4. 1, 2, 3, 4.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끝. 첫 번째 가운데 끝. 이런 배열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올라갈 때는 마지막에 탭핑 자리죠. 탭핑 포인트. 이 탭핑할 타이밍이죠. 이때 위에 줄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시 또 풀링. 그렇죠? 5번 줄에서 하다가 탭핑할 때 4번 줄로 와서 4번 줄 1번 손가락으로 풀링 받아주고 다시 탭핑 이 상태에서 또 탭핑 포인트에서 오른손이 탭핑해주고 줄 위로 올려서 3번 줄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손 뮤트를 해주고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주는 거죠. 뮤트가 이렇게 쭉 이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할 때도 똑같이 여기서 마찬가지 1번 줄 항상 위에 줄다 있어야 되고요. 또 탭핑하게 신경 쓸게 좀 많죠. 오른손 뮤트 해야 되고 왼손 1번 손가락 항상 그 위에 줄을 그더 두꺼운 줄을 커트를 어느 정도 닿아서 커트를 좀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줄 상행할 때 오른손
탭핑 포인트에서 줄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 탭핑 포인트. 오른손 이런 식으로. 자,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행.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 줄이 내려올 때, 여기서 음이 내려올 때는 가운데 음일 때, 첫 번째 가운데 끝 할 때, 가운데일 때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고요. 나머지는 오른손. 여기서 이제 가운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탭핑.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탭핑을 이제 쭉 그 폴리 리듬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연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좀 이제 어려운 것들인데, 아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이걸 갖다가 이건 리니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데, 이게 좀 리니얼하지 않는 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플링, 해머링, 플링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해볼게요. 빨리 하면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기 좀 어려운데, 이것도 좀 계속 처음에 좀 간만 익히면 오늘도 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연습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게, 아까 처음에 요걸 탭핑 이용해서 이제 뭐 코드 워크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그래서 2번 박자가 계속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빨리 하면. 그렇죠? 이리 갔다가 이용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좀 패턴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바꿀 수가 있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폴리로. 연주해서 연주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좀 오늘 좀 별게 좀 많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일 마지막으로 좀 어려울 것들은 뭐냐면, 이제 보통 스위피킹이라고 해서 이런 스위피킹이 있는데, 이런 스위피킹을 총괄적인 보통 이제 코드 배열들을 스위피킹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스위피킹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또는 이제 라이트 주법으로 스위피킹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바로 해머링 라이트 핸드, 그 다음에 줄 넘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더 어느 정도 다 그 앞에 것들 어느 정도 마스터 되면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좀 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필요한 연습들이니까 꾸준하게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기초라도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 마스터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좀 양도 많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기초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나머지 것들은 금방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쉬운 것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마음 서두르지 않고 막 이거했다 저거했다 그런 식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일단 꾸준하게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제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 개 설명을 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포괄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 플레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거기에 대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게 되면 복잡한 것도 나중에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 낼 때 잡음 나지 않게끔 하는 포인트 오른손을 뮤트 한다거나 왼손 1번 손가락으로 그 윗줄을 어느 정도 커팅을 좀 살짝 닿아서 커팅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3연음으로 구성된 것들을 3연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4연음으로 폴리리듬처럼 사용해서 연습이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